We've got some fresh new young talent. Listen. Hello, I'm 성균관 대학교 투수 주승우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주승우 선수의 장점은 일단 150km 이상의 강속구를 던질 수 있는 강한 어깨고요. 강력한 위닝샷을 갖췄고요. 무엇보다 본인의 인성, 자기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됐고 가장 완성도에 가까운 유형의 선수다. 우리 히어로즈 구단의 가장 활용도 높은 자원이다라고 평가를 해서 지명하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었을 때 얼떨떨했고 뭔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1차 지명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았고 저를 지명해주는 팀에 가서 잘할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드래프트보다는 그래도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그래도 자신은 있었습니다.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부모님께서는 그냥 겸손하고 인성이 발라야 된다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고 코치님들이나 감독님 같은 분들은 가서 잘해야 된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가장 자신 있는 구종은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이고 제가 던지는 투구 스타일은 강력하게 타자를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투수라고 생각합니다. 마운드에 올라가면 쫄지 않는 성격이고 되게 파이팅 넘치고 그런 선수인 것 같아요. 맡고 싶은 보직은 따로 없고 감독님이 시켜주시는 보직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종우 선배님 제일 유명하니까 만나고 싶고 서울고 선배님이신 최원태 선배님이랑 같이 군대가인 주효상 선배님 연락 안 했다고 이렇게 혼날 것 같은데 주효상 선배님한테 네, 제가 1학년 때 주효상 선배님 3학년이었어요. 빨리 받고 싶습니다. 아버님께서 대추방망이라고 별명을 어렸을 때부터 지어주셨는데 대추방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좀 단단해 보이고 뭔가 좀 진득하고 뭔가 그런 말? 어떤 신인왕을 목표로 하고 있고 장기적인 목표로는 키움 히어로즈의 영구결번으로 남고 싶습니다. 키움 히어로즈의 우승을 안겨드리는 선수가 되겠습니다.